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은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정치에 임하고 싶다며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이 전 대표는 오직 총선에 돕는 역할로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89명에 대해 22대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과 수천만 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PF 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오늘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밟습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현지 시간 12일 친이란 예멘 반군인 후티와 관련한 예멘 내 표적의 공습을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도 폭음이 들린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고 이선균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봉준호, 장한준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오늘 참석합니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도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강할 때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은서였습니다.